7월 2일 날 한국 시간 밤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HLB 간암 신약 후보물질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FDA와의 미팅 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신약 개발 전문가들은 대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또 최근에 중국 제약주 항서 제약이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잖아요. 불안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 저는 청기가입니다. HLB 관련 발표드리고요. 저 HLB 관련 종목 총 8개거든요. 이게 발표드려야 되는데 HLB는 월요일날 장이 좀 밀리면 잡음 없을까 싶어서 HLB 관종 발표 5개요. 저 매주 일요일마다 올려드릴 정실적 2부죠. 월만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밑줄을 쫙 발표 5개 돼지고리 땡을 드리고 있는데 멤버십 가입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유튜브에서 청기가로 치십니다. 그럼 화면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저 사진을 딱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저 청기가의 홈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채널 회원이 보이죠? 쭉 가보시면 가입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드 결제 한 달에 12,000원이고 혜택은 기법 영상 350개 열람 가능하고 중기주와 작지 언제 정보 열람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정실적 2부 영상 열람 가능합니다. 자, 멤버십 회원님 가입하시고 나는데 꼭 뭘 보셔야 되냐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클릭해서 단톡방 주소 안내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새 2024년 하반기인데요.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여기 서울은 다시 또 비가 그치고 조금 더워지려고 하네요. 그래요. 주식시장이 연일 미국 시장 급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피로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장은 쉬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쉬어갈 때는 급락 나오고 난 뒤에 매수 짧게 하고 한번 급락, 두 번째 급락, 세 번째 급락 나오면 강하게 매수를 실론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자, 그럼 7월 달에 수십비자 종목 세 종목 제가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급등주 급이치 오래간만에 연속 상한가 나와 있는 종목. 바로 그 종목이 뭐냐면 큐린 네트워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휴림네트워크가 최근에 공시를 보면 제3자 배정으로 이큐셀 유상증자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재료 때문에 바닥을 바빡히다 올라오는데 감자를 단행하고 난 뒤에 주가 빠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치고 올라왔어. 하나, 둘, 삼, 4일자고 오늘은 무조건 저항 맞는 날이에요. 이 저항선이 뭐냐면 300일 이동평균선이지 않습니까? 300MA. 그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가르쳐드렸던 급등주 구비칠 노려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무슨 봉 바뀝니까? 음봉으로 바뀌겠죠. 음봉. 그럼 음봉 전환되면 바로 이 정도가 갭이 나와요. 현재는 21,250원이지만 지금 가격 사지 말고 적어도 전일 종가 약가를 노려줘야 된다. 즉 급등주 구비치 우리가 1적, 2적, 3적, 4적 아닙니까? 이거는 4적에 1억을 노려줘야 된다. 이게 급등주 구비치 노리는 구간이고 오래간만에 나온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두 번째가 따라오고 있는 게 연속상한가 없다고 그랬는데 있는 게 바로 뭐냐? 에머리치죠. 에머리치는 연상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3연상 이상 가는 걸 봐야 되고 대개 4연속 상한가 이상 갈 때는 꼭 첫 조정 나오면 매수 찍으면 급등 타임 한번 주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급등주 구비치기로 뭐를 봐라? 휴림 네트워크를 봐라. 만약 휴림 네트워크가 전일 종가 이어올 때 딱 찍고 10에서 20% 먹고 나면 에머리치가 3연속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보고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7월 5일 날 조정 나올 때 또 에머리치 따먹으러 가면 되는 거고 왜? 신기주도 1번 타자 나오고 나면 2번 주, 3번 주 먹듯이 급등 주 구비식도 1번 주 나오고 나면 2번 주, 3번 주까지 가거든요. 수십비자 제1탄 두 번째 종목 바로 뭐냐면 우주항공주입니다. 우주항공주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연달아서 계속 또 추천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가져왔고요. 즉 2-1과 2-2죠. 그 종목 바로 뭐냐면 세텔가이와 그 다음 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우주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죠. 우주강국이 과거에는 러시아니 또 미국이니 하다가 한동안 미국이 독점하다가 미국에서 나사에 대한 어떤 예산안을 조금 줄이면서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우주나 원전은 중국과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선배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달날에 갈 것이고, 달날에 가게 되면 9시 뉴스에 전 국민이 335 모여서 우주에 대한 어떤 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과거 여러분들 ET 또는 스타워즈 이런 영화 볼때 흥분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에 허무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항상 과거 15년 전 자원개발지 올라갈 때는 미국 시장이 먼저 올라갔고 또 AI도 미국 주가 먼저 올라갔고 요즘 미국의 우주항공주 보면 그다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게 내릴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주올림픽 일정은 아주 막강하답니다. 2023년 각 국가가 우주에 연구개발한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미국이 단연 1등 619억 달러, 중국은 119억 달러, 일본은 49억 달러, 우리나라는 꼴랑 7억 달러예요. 자, 우주올림픽은 부산에서 열리죠. 어디에서? 부산 백석호에서 7월 13일 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세계 최대 규모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정을 절대 관과할 수가 없죠. 자, 하나에로스페이스는 그래 정지를 앞두고 있어요. 이쪽 분할이거든요. 두 개 회사로 분할되잖아요. 기존 회사와 그 다음에 신설회사 분할돼요. 아마 기존 회사는 빠져서 시작할 거고 신설회사는 따스한 나와서 출발할 건데 토탈 계산하면 결국 수익으로 나가는 것이 대개 이때까지의 인적 분할의 수익률 통계였습니다. 자, 세트레가에는 좀 많이 아쉬웠죠. 얼마 전에 58,500원 갈 때 그때 이슈는 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팔라는 소리를 못 했거든요. 다시 지금 현재 손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3,000원인데 지금 와서 저항선 지지수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 55,000원 단위가 막강 저항선이구나를 한번 더 느끼고 지지수를 본다고 그러면 앞전 여기 지지선 지금 현재 60일선 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7월 3일이잖아요. 이제 1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후퇴하기 힘든 게 아닌가 생각되고 세트레가에는 하락 구간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어떤 종목까지 왔냐면 신규주 섹터인데 신규주가 요즘에 변동성이 아주 강하죠, 그죠? 그리고 택도 아닌 액면가 100원짜리 매출도 개판인 회사, 1년에 2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총이 4천억이 넘고, 뻥튀기 상장 요즘 너무 많이 되죠. 그래서 신규주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첫날 상장할 때 시가를 찍을 것인가, 또는 3일째 반등하고 신도로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두 번째 기준, 상장 3일차 급등 공식 보고 가져왔는데 역시 우주항공주의 하나인 바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회사 실적은 개판이에요. 완전 뻥튀기 상장이에요. 누가 상장 시키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거는 국정감사가 있으면 상장을 시킨 애들 또 평가보고서 낸 애들 주관사 애들 데리고 와서 정말 국민들에게 또 투자자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상장 공모가를 냈습니다 라고 좀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된 하스 시가에 매선 사람 1분만에 팔아야 되고 이노스페이스 시초가 이후 약 5% 올랐거든요. 20분만에 팔아야 맞는 거고 그리드 위즈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나왔는데 상장 3일차에 장중 상한가 나왔어요. 그 다음 상장된 한중 NCS는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 상장 1일차에 상한가 마감되었습니다. SOS랩은 첫날 폭락할 때 잡았으며 다음날 팔면 약 15% 갭 나왔고요. 하이젠 RNM은 첫날 폭락할 때 사면 약 40% 급등 나왔고요. HVM은 시초가 매수했으면 10%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는 공모가 이하가 되죠. 46,050원이고 이 회사 실적 진짜 개판이에요. 실적주로 생각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자, 일단은 상장 1차예요. 그래서 저는 상장 3일차 즉 내일이죠. 내일자 반등 공식인데 가능한 이 종목은 싸게 사야 돼요. 조금 전에 하락부에 들어갔고 하락부에 빠지다가 좀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천천히 매수해야 되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사지다가 말면 사진 것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이런 개잡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절대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급락할 때 모아서 내일 반등 또는 급등 나올 때 내일 또는 모레까지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노릴 것이 뭐냐? 당연 이노스페이스도 우주항공주 때문에 우주항공주, 우주올림픽 일정 맞춰서 매매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참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렇죠. 저도 주식 정모나 또는 강연할 때 여러 개인 투자가 만나거나 또는 친구들 만날 때 보면 딴 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건 잘 이야기 안 해요. 막상 계좌 보자 그러면 계좌 보여주길 꺼려하는 사람 대부분이고요. 우리도 그렇죠. 어제만 하더라도 금융투자세 도입 때문에 주가 연일 폭락
하다가 오늘 또 급등 나오니까 마음이 막 흥분되고 따라잡고 싶고 장이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지금 제가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지만 항상 딜레마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은 진짜 포카치듯이 마음을 굉장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 주식 투자하면 정말 돈다 날아가요. 냉정하게 차분하게 좀 수비를 하면서 천천히 하셔야 되지. 가슴 쿵쾅쿵쾅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절대 장은 좋은 장 아닙니다. 어제 급락했으니까 매수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 장땡이고 지금 올라가는 주식 사는 것보다 기다려가 차분해 오전보다는 오후가 좋고 올라갈 때보다 빠질 때가 좋고 이런 마음 가지시고 매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먹는 거 조심하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